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카이다이빙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무중력 테스트 체험하러 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떠나볼까요? 네, 도착했습니다. 바람 나오는 거. 와,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민드터널에 안전하게 입장시켜줍니다. 시선은 바다를 향하지 않고 항상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해줍니다. 플라잉이 끝날 때쯤 불빛이 반짝거립니다. 플라잉이 마무리가 되면 단단코치는 체험객을 입구 쪽으로 안내합니다. 체험객은 문의 양쪽 면을 잡고 두 다리를 접어 착지하여 안전하게 터널 밖으로 나갑니다. 수신호. 플라잉하는 동안 바람소리에 대화를 할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당코치의 신호를 보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리를 펴라입니다. 이것은 다리를 조금 접어라입니다. 이것은 고개를 들어라입니다. 이것은 긴장을 풀어라입니다. 플라잉을 할 때에도 기본 자세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코치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하이플라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신발이 날아가서 코덕히는 분들이 정말 그러면 저희 시스템을 멈춰야 돼요. 알겠죠? 문제가 되는데요. 바람이 밑에서 위로 세게 불기 때문에 다리를 신경 쓰지 않으면 바람이 밀려나서 이제 코 자꾸만 올려주시고요. 네, 딱 이 자세예요. 아... 이렇게만 떠 있으시면 돼요. 잘했습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 네, 장비를 다 착용하고 체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못 쉬겠어. 와 진짜 재밌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체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균형 잡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와, 진짜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관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네, 선생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이스테이션 코치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많이 놀러와서 알아봐 주셨으면 돼요. 여기 용인에 있는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하는 곳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스카이다이빙 연습하는 곳으로 지어졌는데 다른 스포츠를 써서 배울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딱 한 군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천에도 이제 실내 스카이다이빙 생기고 아 인천에도 있어요? 네네. 아. 앞으로도 이제 많은 곳이 생길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포츠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배워주셨습니다. 올림픽 종목 추가된다고 네. 하는 것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네, 지금 그게? 2028년 올림픽 종목 시범 종목으로 아, 작년부터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아. 이제 뭐 채택이 된 건 아니고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번만 했는데. 아 그렇죠. 이제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맞아요. 힘이 네.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제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보통 엄청 나무처럼 딱딱해지세요. 아, 아,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편해지고 네. 힘드는 것도 거의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완전 비싸죠. 네. 골프보다 비싸죠. 그리고 뭐 스포츠로서 이제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그렇게 또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하늘 나는 이용료라고 그냥 보면 되죠. 네, 직접 스카이다이빙 하시고. 네, 저도 이제 2016년에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서 아~ 자격증 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들도 다음에 한번 오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겠습니다.